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, 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. 발달장애인 거점병원,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해,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.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없는 대구와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남, 전남, 경북 등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.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복지부 장애인 건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